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이처 프로젝트 이효정입니다. 네. 네, 여기 박람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더메종 전시입니다. 네,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네이처 프로젝트는 북미에서 악기용 특수목을 수입한 다음 홈 데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어떤 부분으로? 주력 제품은 라이브 엣지라고 원목 그대로의 느낌이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플레이트들입니다. 네. 네, 지금 네이처 프로젝트라고 회사명이 되어 있는데요. 회사 네임을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원래 악기 소재를 가공했을 때 네이처 테크라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여서 네이처 프로젝트라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전시에 나오시게 된 계기는? 전시에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일반 고객들에게 더 저희 나무를 알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무 소재가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타나 바이올린에 쓰이는 최고급 특수목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잘 보실 수 없는 홀로그램이 들어있는 목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특히 형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회사 정보나 상품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이버에 네이처 프로젝트 검색하면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제품은 진짜 시중에서 잘 찾아보실 수 없는 목재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고 나만의 원목 제품을 사용해보시고 싶으시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네. 저희 이제 처음 시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폼에도 홀로그램이 생기면 네, 이게 주얼리 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목재는 지금 이 나무는 수백 년에 걸쳐서 아주 척박한 환경에 살면서 이런 보석과 같은 빛과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런 홀로그램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고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요즘 탄소 중립 때문에 나무를 전체적으로 다 쓰는 월드 트렌드가 있습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지속 이용이 가능한 그런 목재들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